스콰이어 컨템포러리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컨템포러리. 네, 컨템포러리를 기타는 했었어요. 베이스에서는 처음인데 사실 제가 약간 걱정인 거는 기타에서 막 대단히 고득점을 받았던 기타는 아니거든요. 좀 아쉬운 거예요. 약간 뭐 아쉬운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스콰이어가 라인업들이 뭐 워낙에 목적성이 분명하잖아요. 뭐 어피니티, 뭐 빈티지 모디파이드, 클래식 바이브 이렇게 딱 보면은 각자의 어떤 뭐 가격대라든가 그 목적성이 분명한 그런 기어들이 포진해 있는데 우리가 그때 컨템포러리를 딱 봤을 때 이게 좀 위치 선정이 좀 애매한 거 아닌가. 원래 그 여기서 뭐 더 필요한 라인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었는데 얘는 뭐를 위한 세팅인가 이게 조금 애매해서 그때 뭐 그렇게 고득점을 받지는 못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본 게 어떤 라인이 기타에서 좋다고 베이스에서 좋은 게 아니고 아, 네, 그 두 개가 차이가 상당히 같은 라인이라도 악기의 영역이 넘어갔을 때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걸 우리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도 뭐 기타는 뭐 좀 아쉽긴 했었습니다만 그런 선입견은 일단 없이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오늘 컨템포러리 베이스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얘가 첫인상을 많이 만들어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워낙 지금 싼 어피니티들을 하다가 와서 그런지 그러니까. 약간 비싸게 느껴지는 게 좀 있어요. 갑자기가 바뀌니까 57만원. 어우 야 경기하게 또 너무 비싸서 막 이런 느낌인데 갑자기가 바뀌니까 이게 좀 그렇죠. 우리가 뭐 어피니티 아까 PJ 할 때 399,000원 그리고 5현인데 439,000원 막 이러다가 갑자기 579,000원이니까 야우 비싸. 20만원 차이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 막 리뷰를 하는데 그 전기어의 가격들이 되게 중요한 게 맞아요. 뭐 맞아요. 커스텀샵 시리즈잖아. 그러면 막 800, 700 막 이러다가 560이라고 야 이거 완전 저렴한 거저 주네요. 이러고 있는데 지금 579,000원 이렇게 비싸게 느껴지는 그런 마법을 보고 있습니다. 자, 컨템포러리 재즈 베이스. 한번 기준 한번 살펴볼게요. 컨템포러리는 클래식한 사운드의 모던한 연주감과 사운드를 결합하고자 한 그런 모델로 헤드스톡이 일단 바디와 매칭이 되는 게 가장 특징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크롬 하드웨어가 사용이 되어 있고 이런 어떤 디자인적으로 매칭시키고 그리고 조금 더 모던한 그런 스타일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컨템포러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스펙들로 꾸민 시리즈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콰이어 컨템포러리 재즈 베이스 상세 스펙 살펴볼게요. 579,000원,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은 117.5cm입니다. 4.28kg의 무게, 두께는 40+2mm, 12프레트 뚫레는 81mm입니다. 바디는 포플러네요. 포플러 오랜만에 봅니다. 포플러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메이플 C 사틴 우레탄 피니시 적용이 된 4개입니다. 헤드머신은 스탠다드 오픈 기어 헤드머신. 앞으로 돌아와서 신세틱 본넛의 38.1mm 너비 가지고 있어요. 좁아요. 인디언 오로 지판의 지판 공열 반지름 305mm고요. 스케일 길이 864mm, 20 네로우트로 프렛, 세라믹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 볼륨 원톤이고요. 포세더 하이메스 빈티지 스타일 베이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과연 어떤 소리를 내줄지 가봅니다. 네, 자, 다 올리고 가겠습니다. 녹음 다 올렸습니다. 픽업 두 개입니다. 이게 확실히 이게 가격대가 뭐야? 좀 올라가서 그런가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그 어피니티의 39만원, 45만원 요 모델들이 아쉬운 걸 굳이 꼽자면은 그 하이데어의 어떤 생동감과 배음, 약간 그 하이엔드에서 느껴지는 사운드들이 좀 부족하다. 근데 그건 가격대를 생각하면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얘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있어요. 확실히 확실히 있어요. 네, 계속 들어볼게요. 앞에 픽업이요? 있죠. 우리가 이거 아까 들으면서 야 이거 팬더 소리 나는데? 이 얘기잖아요. 뒤에 픽업입니다. 와. 최소한 기타 때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겠네요. 사운드 좋습니다. 자, 슬랩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아 좋아요. 이건 뭐 이거 클래식 바이브하고 뭐
견지려고 자회사에서 뭐 경쟁 붙이려고. 오 이거 괜찮네요. 와. 자, 뭐 지금 사운드가 상당히 힘도 좋고 밸런스도 좋고 해상도도 와. 좋은 그런 사운드가 좀 나왔는데 좀 공간계 같은 거 좀 넣어가지고 좀 몽환적이고 좀 디테일한 그런 뭐 하모닉스 섞인 플레이들을 좀 예쁘게 한번 쳐볼까 봐요. 값을 하네요. 비싸다고 해봐야 57만원이긴 한데 좋습니다. 이런 사운드 메이킹까지 쭉 들어봤어요.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이번에 해본 김에 드라이브도 한번 넣어보세요. 제가 한번 걸어볼까요? 네, 듀얼리스트입니다. 듀얼리스트 끄고 레드락스 가볼게요. 디스토션입니다. 마스터 조금만 줄게요. 네. 잘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사운드 자체가 와. 기본 포텐이 있으니까 뭐 여기저기다 자꾸 묻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해봤는데 사운드 잘 묻어납니다. 와 진짜 밸런스 진짜 좋은데? 자 반주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네. 저희가 좋아요. 저거 장르적인 사운드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A블루스 진행입니다. 자 잘 들어봤습니다. 이거 정말 좋네요. 밸런스. 자, 팝입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아니 컨템포러리가 베이스 쪽에서는 확실히 좋은데요. 아 이게 완전 좋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사운드가 아주 생동감 있으면서도 하이엔드를 좀 잘 흉내내고 있는 그런 사운드들을 좀 들으실 수가 있어요. 팬더 소리가 좀 많이 나는 스콰이어 같은 네. 느낌이에요. 이게 가성비를 좀 더 포커스를 맞추자면은 당연히 어피니티 시리즈의 그 449,000원, 399,000원 얘네들을 추천을 드릴 텐데
거기에서 사운드 퀄리티를 조금 더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 어피니티 다 좋은데 아 약간 그래도 엔트리 베이스 같은 느낌이 좀 있다 그게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요 정도 가시면은 그런 아쉬움들을 싹 해소하면서 굉장히 좀 오리지널 팬더에 가까운 그런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건 싼 건 싼 거대로고 얘는 얘들이니까 굳이 뭐 경제 사정에 맞춰서 사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컨템포러리는 네. 아마 사운드를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 네. 충분히 그런 좀 여러분들의 필요성, 니즈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충분히 네, 포텐이 있네요. 충분히 넘치게 네. 좋습니다. 컨템포러리 기타보다 베이스 쪽에서 훨씬 더 좋은 사운드를 보여준 모델로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진짜 잘 만들었다 컨템포러리. 네, 진짜 잘 만들었다 컨템포러리.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장르잖아요. 컨템포러리 재즈라는 게. 그렇죠. 하나의 음악 장르잖아요. 네, 컨템포러리 재즈. 동시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뭔가 약간 좀 모던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 그런 느낌의 장르. 컨템포러리 재즈인데 컨템포러리 재즈 베이스라고 하니까 또 여기서 오는 그런 그 네이밍 센스가 좀 느껴지는 그런 이름입니다. 저는 하이엔드 이미테이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굉장히 뭐 진품은 아니지만 그 충분히 그런 어떤 솔직히 만족감을 네. 네 가심비를 느끼기에는 솔직히 이야기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꽤 진짜 헷갈릴 거 이상은 분명히 헷갈릴 거만한 그렇죠? 네 헷갈릴 만한 소리 같아요. 100만 원대 한 중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진짜,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진짜 오해할 것 네. 같아요. 네, 잘 만든 하이엔드 이미테이션 네, 컨템포러리 재즈 베이스 같이 보셨습니다. 이게 뭐 다행인 게 이 컨템포러리에 대한 약간의 좀 아쉬운 선입견을 베이스에서 완전히 날리네요. 네, 스콰이어 컨템포러리 재즈 베이스 덕분에 잘 만들었다 진짜. 네, 앞으로 또 기타에서도 컨템포러리를 포기하지 않고 조금은 더 오랫동안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점수 드릴게요. 네. 점수 몇 대면? 9.5, 9.5. 0.5는 가격 때문에, 가격이. 근데 가격 때문에 잠깐 그런 가격이. 거예요. 우리가 네. 아까 너무 싼 것들만 보다 그러니까 와서 너무, 이게 비싸게 느껴지는 바람에 너무 싸가지고 네, 이게. 이거를 뭐 깎은 건데 사실 별다른 깎을 이유가 없긴 그러니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9.5, 9.5를 받은 컨템포러리 재즈 베이스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이 40만원대, 50만원대에서 더더욱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미친 가성비가 없을지 계속해서 구석구석 찾아보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템포러리 재즈 베이스 또 승채 씨가 좋아하는 스콰이어 베이스 리스트에 추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악기를 잘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